이번에는 이란 국적의 항공사의 A300이 많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이란 국적의 항공사들은 최신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최대의 항공사인 이란 항공만 해도 1944년 창립 이래 다수의 유럽 국가로 향하는 노선이 있었으며, 1971년에는 미국행 노선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이란 항공은 기종을 다양화했습니다. 1965년 보잉 707과 727-100을 도입했고, 71년에는 보잉 737-200, 74년에는 보잉 727-200, 78년부터는 747 시리즈, 즉 747-100, 200, SP 등을 도입했습니다. 이란 항공은 이란 기재 도입으로 뉴욕, 베이징, 도쿄로 B747 SP를 운영했고, 서부로는 LA, 동쪽으로는 시드니 취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테헤란에서 발생한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로 인해 미란의 대내적 자산이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경제적, 정치적으로 거래하는 국가나 회사에 미국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국가나 회사가 이란 정부 또는 이란 관련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국내 항공 수요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란은 164만 제곱킬로미터의 국토로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가 발효되면서 주요 비행기 제작소로부터 비행기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이란 국적 항공사들은 중고 기재를 수집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기재들도 미국산 부품이 있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때 러시아제 수호의 슈퍼제트도 도입을 고려했으나 약 10%의 미국산 부품이 들어있어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오바마 정부는 이란의 경제 제재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란 항공은 2016년 1월에 즉각 주문을 넣었는데, 유럽계 제조사인 에어버스와는 A380 12대를 포함한 118대의 계약을 체결했고, 2016년 12월에는 A320 46대, A305 16대, 38대의 A330 및 A330 네오를 주문 등총 100대의 추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보잉과는 2016년 6월 총 118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양사가 받은 이란 항공의 주문은 2018년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가 재발효되면서 항공기 인계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6년 주문 이후 이란에 인도된 항공기는 3대의 에어베스 항공기와 13대의 프랑스 회사인 ATR의 항공기였습니다. 에어버스 300은 에어버스에서 최초로 제작한 중형기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제작하는 부품들로 수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나마 현실적인 기재입니다. 이란 항공은 중고 부품 수급이 어려운 보잉을 2016년까지 모두 퇴역시켰고, 이후로는 A300을 중장거리 기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란 항공이 보유한 평균 기량은 24.1년입니다. 이란 국적의 항공사는 이미 단종된 A300 기종을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부품 수급이 그나마 원활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리를 못해 비행편 운항을 못하는 항공기도 많은 현실입니다.